비가 너무 듣기 좋네. 비 안 새겠지? 오늘 비에 다 젖어버렸어. 또이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 오늘 숲속으로 캠핑 왔지요. 오늘 날씨가 좀 꼬리꼬리한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사람이 진짜 사람이 너무 없는데, 그래서 오늘은 한 여기저기쯤에 피칭을 할까봐요. 가방이 너무 무서워. 이거 저번에 태워먹은 텐트 수리했거든요? 그래서 오늘 이거 어떻게 수리되는지 확인하려고 가지고 왔어요. 과연 어떻게 수리가 됐는지 한번 펼쳐봅시다. 보자. 어디가 수리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? 그래, 텐트 모양이 좀 이래야지. 모양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? 그래도 오늘은 이거 한 10분 안에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또 끈을 하나 가지고 왔어. 이거를 옆에다 묶어서 나무에 묶으면 입구에 폴대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. 누가 여기 지나가다 걸려서 넘어지는 거 아니야? 매듭밥도 있던데 이거 매듭밥을 모르겠어. 이거 내가 집에 갈 때 풀 수 있겠지? 하도 댓글에 텐트가 거적대기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거 풀 때 빼볼 것이야. 오씨, 오씨, 왜 이렇게 처지지 근데? 얘 좀 이상한데? 얘를 더 위로 쳐야 되나? 뭐 밟고 올라갈 데 없나? 이거 어떻게 높여야지? 아 힘들어. 팔 아파. 벌 서는 것 같아. 꽝은 안 묶었어. 또 부르기 힘들어가지고 일단 요 정도 높이면 괜찮지 않을까? 더 높아야 되나? 아 이것보다 더 높기는 나 할 수 없는데. 오. 이거 돌을 가지고 가가지고 벌판 삼아 올라가야겠다. 일단 돌로 높여보겠어. 되지 않을까? 좀 불안한데? 오. 아, 이 정도면 될까요? 아까랑 위치가 비슷한 것 같은데? 아, 살이 안 나. 어우, 진짜 힘드네, 이거. 아, 됐어. 이거 이래도 안 해면 나 그냥 폴대 쓸래. 팔이 너무 아파. 세 번째. 이 정도면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? 그냥 이걸로 만족합시다. 일단 폴대를 끼고 이제 나중에 생각합시다. 아 이거 씨 폴대 없었으면 진짜 만점인데 씨. 도대체 어떻게 치는 걸까 이거? 어 이거 잘 모르겠다. 어디가 수리되는지 잘 모르겠죠. 지금 요거 수리해주신 것 같은데 어 수리 되게 잘해주셨다. 감사해요. 색깔이
거의 동일해서 나도 어딘지 잘 몰랐어. 아주 좋구나. 몇 번 또 계속 체결하다 보니까 이제 잘 돼. 사랑해요 만드신 할레베르그 사장님. 우와. 그래도 얇은 침대가 좋긴 좋아. 편해. 아 지금 끈을 좀 다시 더 짱짱하게 하고 요거 이중으로 끈을 밀어 달았거든요? 그래서 얘를 잘하면 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 괜찮을 것 같아. 이거를 오늘 빼고 잘 때는 끼고 그렇게 써야겠어요. 이거 오늘 화목날로 진짜 내가 다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. 진짜 공부를 해도 해도 끝이 없어. 방염 매트도 챙겼어요. 아주 잘 쓸 수 있겠어. 그리고 이것도 방법을 내가 알았어. 이게 그냥 덮으면 안 되고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걸 수 있게끔 이렇게 구부리는 이렇게 장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, 여기가. 그래서 이거를 다 구부려주고 이걸 넣으면 여기가 딱 걸리거든요? 오늘은 이거 막지 않고 쓸 수 있을 것 같아. 확인을 잘 해야겠어. 이걸 또 안에다 꽂는 게 아니고 밖에다가 꽂더라고요. 오, 무거워. 밖에다가 어떻게 꽂는 거야? 아이씨, 도대체 어떻게 꽂는 거야 이걸? 아씨, 무거워. 오. 진짜. 오, 됐다. 오, 됐어, 됐어. 아씨, 되게 뭐가 돼. 이것도 안 닿네, 씨. 두 개를 끼워가지고 고정을 두 개를 시켜야겠어요. 오, 좋아, 좋아. 이제서야 딱 맞구만. 여러분, 이거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헷갈리지 마세요. 아, 이렇게 쉬웠던 거를. 아, 다 안 줄 알았더니. 방염포 안 눌렀어. 아, 오늘 끈 오질라게 먹네, 정말. 됐어, 완벽해. 이거 솔직히 이것도 방염포거든요. 그래서 얘는 굳이 안 감싸도 돼요, 여러분. 그래서 저번보다 되게 빨리 쳤어요. 저번에는 이거 할 때 한 텐트 할 때 한 2시간 쳤는데 그래서 오늘은 1시간 커서 다 끝났어요. 그래서 오늘 여기 돌들이 있어가지고 왠지 또 바닥에 앉기 싫어가지고 저기 아까 발판으로 삼았던 돌을 의자로 쓸까봐요. 오늘 나 의자. 오늘 날씨 진짜 꼬리꼬리한데? 오늘은 어떻게든 불내지 않겠다는 의지. 방염포도 깔고 이거 뭐냐 이거 연통 이거 방염포도 지금 위아래로 다 둘렀거든요? 근데 원래 사실 얘 홀찍 자체가 방염포여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또 여기 스킨 혹시 탈까봐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해놨고 소화기도 갖고 왔어요. 안전하게.
요것이 라이터 하나 샀는데 되게 좋네. 근데 닫지마. 짜잔. 진짜 이번에는 절대 눈을 맵지 않으려고 진짜 어떻게 해야지 좀 막은 상태에서 공기를 주입하면서 잘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게 또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거 사왔어. 아, 화목난로 올바르게 사용했더니 진짜 연소 엄청 잘 된다. 대박인데? 불이 완전 활활타. 너무 좋아. 아니 저번에는 계속 이게 이제 문을 열면 역화하고 얘가 이제 뭐지? 불이 계속 꺼졌었어요. 그러니까 구멍을 다 막아놓으니까 얘가 뭘 해도 뚜껑을 닫으면 계속 불이 꺼지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이유를 몰랐었는데 진짜 확실히 다 원인들을 알고 나니까 진짜 너무 잘 타는데. 이제 밥을 먹어봅시다. 배가 너무 고파 진짜. 오늘의 메뉴는 곱창이에요. 아주 곱창으로만 잔뜩까지 왔어. 일단 첫 번째는 곱창전골. 고깃국물 넣을 거예요. 다 따르고 나니까 여기에 고기도 들어있었네? 완전 럭키인데? 양념장. 제가 여기 다진마늘도 귀엽게 넣어왔어. 양념장 풀고 투어. 원래 곱창은 이 정도만 원래는 넣는 건데 나는 곱창을 더 많이 넣고 싶어가지고 더 추가로 샀어요. 그래서 얘는 곱창. 이거 곱창. 얘는 대창인가? 얘는 쫄깃쫄깃한 거. 얘는 대창. 막창까지. 이렇게 하면 5인분인데? 팬 입어서 네탈 입었어. 야 미사 때 지금 신사하겠다. 이럴 땐 파슬손이 좋구만. 연기 올라오는 것 때문에 계속 막 관찰하고 막 집중하고 막 살짝 긴장하는 바람에 아 밥맛에 입맛이 뚝 떨어졌어 지금. 구독자님들이 제가 막걸리 좋아하는 거 아니까 이 바밤바밤 막걸리가 국순장도 나왔다고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. 근데 맛있을까? 냄새 그 아이스크림 바밤바 냄새랑 똑같이 나네? 근데 여기 우동전골에 면을 넣으면은 맛있을 것 같아서 얘를 익히면서 먹겠어요. 역시 이렇게 양념 배이는 사리를 넣어야지 그래야 맛있어. 맛있어. 입맛이 뚝 떨어졌어 지금. 불이 좋아서 제가 여기 진짜 불판 하나 갖고 왔어요. 진짜 화목난로에 들어갈 만한 불판 크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막창이랑 대창을 숯불구이 해먹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아이디어 좋죠? 와 본의 아니게 오늘 빗사운드를 들으면서
곱창 전골하고 곱창 구이를 먹는구만. 나이 곱창. 아,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, 곱창 쑥쑥 떨어졌다, 씨. 깜짝 놀랐네. 한번 해볼까? 어? 아, 안 돼. 내 곱창. 내 막창. 물이 확실히 세니까 되게 잘 고진다. 역시 뭐든 고기면 불이 참 중요한 거거든. 오! 아, 내 막창. 아이씨. 어, 막창 불 붙었어. 아씨, 막창 불 붙었어. 아씨, 이거 못 먹겠다. 이거 먹을 수 있을까? 불에 탔어, 씨. 아, 짜증나, 씨. 진짜 많이 올 것 같은데요? 빗소리가 장난 아닌데? 이거 비 안 새겠지? 좀 불안한디? 괜찮겠지? 아, 이거 돼지 껍데기 같은데, 약간? 여기서 지포 그 휴게소에서 그 지포 이렇게 가느다란 거 이렇게 종이에다 기는 거 있잖아요. 그 말이랑 똑같은 맛 나. 과자 같은데? 맛이 좋구만. 들려요? 바삭바삭한 소리? 바삭바삭한데? 곱창이? 너무 익혔나? 짠! 우와! 어우씨! 화장실! 아, 비 오는 날 곱창 잘 골랐네요. 아주 좋구만. 머리를 단정히 묶었어요. 이제 다른 간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어. 우와, 떡이 딱딱해. 구워 먹어보면 어떨까 해서 향을 딱 가지고 왔어. 아무렇지가 않네. 떡이 너무 매끈매끈해. 아, 이게 진짜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네. 그냥 이거 넣고 닫아버리고 싶은데. 아, 지금 떡 구운 지 5분까지 좀 긴 것 같아가지고 한 2분 정도 구웠거든요. 제가 많이 떨어져. 오, 오, 그래도 안에는 하얀데? 우와, 안에 꼭 치즈 같아요. 이것 봐. 이것 봐. 보이나? 치즈 같아. 오, 근데 깠는데 먹을 게 없어. 먹을 게 너무 조금인데? 라이브 끝나고 이거 뭐야 채팅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출출해져가지고 갑자기 또 그냥 자기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. 그래서
원래는 아까 조금 채끼가 있어서 안 먹으려고 했다가 입맛이 뚝 떨어졌어 지금. 아 맛있겠다. 이제 왠지 먹어도 될 것 같은데? 제가 또 초고추장을 또 여기 화장품 용기 통에다가 담아왔어요. 초고추장 올렸어. 짠! 해야겠어요. 아, 가려고 했던 또 빗소리가 너무 듣기 좋네. 아, 좋다, 빗소리. 와, 뭔가 새는 거 아니겠지? 오늘 빗소리 자제한 걸 처음으로 잘 되겠구나. 한 마리 비에 다 젖어가지고 그러면 저 이제 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. 굿바이. 장난 아닌데? 아, 그래도 밤새 비가 오긴 했는데 비가 지금 딱 그쳐서 나오니까 공기가 너무 상쾌해. 하늘이 너무 좋아요. 아, 상쾌하니 기분이 아주 좋구만. 이제 산책을 했으니 식욕이 좀 덜기 시작했어. 아침 먹으러 갈까? 이거 어제 곱창에다가 넣어놓은 소고기였는데 그냥 여기다가 한번 넣고 오늘 소고기 육개장 라면을 해봅시다. 잘 끓는데 원래 육개장은 원래 컵라면으로 그냥 뚜껑으로 먹는 것이야. 짝꿍으로 먹겠어요. 오! 겁나 불었어. 대박. 소고기 넣으니까 완전 다른 맛이 됐는데? 너무 맛있는데?
알겠습니다. 깨끗하게 잘 놀다 갑니다. 이제 또 차 타고 잘 타고 집에 갑시다. 안녕. 안녕!